안녕하십니까. 제멋대로 넘펴.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지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더 이상의 재판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말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JTBC의 조작이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의한 국정농단 폭로 사건으로 시작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써 1년이나 되었습니다. 국회의 탄핵 표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 그리고 지난 6개월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매주 사회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북한의 공산 왕조 체제를 경험한 저로서는 말로 다할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응습해왔습니다. 지구상에 탄생했던 모든 공산 국가들의 특징은 독재 국가였다는 것이고 아주 잔인한 인권 탄압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투사드림을 자처하면서 인권을 들먹이고 인권 운동과 인권 변호사라고 떠들어대던 사람들은 국민을 선동하여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거짓말들을 퍼뜨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도적인 행위들을 당당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독재를 하고 모든 것을 은폐하고 거짓말로 조작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정책들이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정치적인 숙청을 할때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치범으로 낙인되어 굴러가면 끝이지요. 그야말로 증기처럼 증발되어 사라지는 운명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도 없이 처형하거나 또는 무기형으로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 한 여성은 노동당 간부에게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뛰쳐나오자 그 노동당 간부는 그 여성을 정치적 발언을 잘못했다는 그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 반동으로 몰아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두고 1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재판도 없었고 또 구속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하고 끌려가서 감옥에서 온갖 고통과 고문을 다 당하게 된 것이죠. 17년이 지난 후에 노동당 간부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드러나서 구속이 될 때까지 그 여성은 정치범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노동당 간부가 구속이 되자 비로소 무죄 释방이 되었지만 그 여성은 17년간 감옥에서 청춘과 건강을 모두 빼앗기고 폐인이 되어서 사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아주 막막한 처지가 되었죠. 현재까지는 아무런 물증도 나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특검과 검찰은 어거지로 엮어서 죄를 만들고 조사와 재판을 6개월간이나 진행했지만 아직도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다시 6개월간의 구속 연장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다시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한 주에 4번씩 수갑을 찬 채로 끌려다니면서 망신당하고 능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뒤졌는데도 못 찾는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이렇다 할 물증도 없는데 그저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붙잡아두고 괴롭히고 망신주고 능욕하면서 히히덕거리고
그래서 보수 인사들이 공포에 쩔어서 겁먹고 부들부들 떨며 괴멸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사형이라도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무기징역이라도 살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니 뒤가 캥기고 누가 보더라도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서 재판이라도 오래 끌고 싶은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6개월을 더 재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묵시적인 물증과 묵시적인 범죄에 대한 애매한 판결 정도로 정말 정치적인 탄압에 의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법치주의가 아닌 민중세력의 촛불반란에 의해 강행된 불법적 정권 찬탈이자 정치적 쿠데타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지합니다. 공정성을 잃어버린 재판, 정치적 테러로 변질된 재판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미 정해진 판결문이 있을 것이고 재판은 하나의 모델 쇼나 보수 세력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퍼포먼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누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그것은 사기와 날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깨끗하게 정치하셨다는 것이 날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현재 야만의 집단으로 부정적인 부정직한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꼭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정의와 진실은 꼭 승리한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자 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제멋대로는 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리본 홍보입니다. 이 파란 리본은 북한의 관광객으로 갔던 오토 원비어 청년이 북한 야만 집단의 고문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 오토 원비어 청년은 능라 밥상이라는 식당에 찾아왔었고 북한을 방문하기 전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해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전 세계 인류가 정말 그 지켜보면서 정말 전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토 원비어와 같은 비참한 죽음이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파란 리본을 통해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오토 원비어와 북한에서 고문당해서 살해당한 북한 주민들을 추모하고 이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동맹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악당을 제거하고 북한 땅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세우자는 취지하에 이 파란 리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지를 구입하는데 배지 한 개당 2,000원의 비용이 소요가 됐고요. 이것을 만 원에 팔아서 2,000원의 배지 비용을 제하고는 저희들이 그 기금을 모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에 써달라고 저희들의 자그마한 성이지만 보태려고 합니다. 만 달러만 모아지면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1,300달러 정도 그 적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갈 길이 먼데 8,700달러를 모금을 하면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금과 이 기금 모금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